반가, 꽉투리예요. 이 캐리어는 과연 싼 캐리어일까요? 안싼 캐리어일까요? 저는 내일 낮 비행기로 생애 처음으로 미국에 갑니다. 따릉이 왔어요? 여러분들께 맞출 시간을 3초 드릴게요. 3, 2, 1, 빠밤. 일본에서 여행 다녀온 캐리어 하울. 이 달걀들이 보이나요? 이거 진짜 잘 썼어.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이거 딱 봤을 때이 하트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얘네는 랜덤이요. 다음은 두구두구두 천천히 내려. 캐리어를 쌀 때쯤 돼서 캐리어를 하는 가성비 끝판왕 캐리어 이용법인데요. 제가 산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짐을 싸볼 겁니다. 먼저 마지막 날 다이칸야마 주니문에서 산 귀여운 옷 우리 블라이스 입혀줄 거고요. 입혔을 때 그림도 있어요. 여기 쇼핑백이랑 같이. 어이가 없죠? 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그리고 이거 귀여워서 산 마이멜로디. 제가 좋아하는 버전의 마이멜로디인데요. 고스고스한 느낌의 귀여운 옷을 입은 그런 버전인데 요거 마이멜로디 스타킹. 아, 이 귀여운 거를 지금 겨울 다 가게 입고 생겼네. 이거 수면 레깅스인데 너무 귀여운 이 시나모롤이 핑크 하늘 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쿠루미 연보라 쿠루미보다도 얘가 더 귀여워서 얘를 사고만. 이거는 이번에 자모스를 들고 가면 어떨까? 근데 아, 나 자모스는 여행 가면은 여행지에서 사는 게 좋은데. 고민이 된다. 귀엽죠? 땡냐? 땡냐? 그리고 이거는 도쿄에서 잘 입었던 이거 나름 성유리랑 커플 반바지인데요. 여기가 앞이고 뒤에 이렇게 꿍댕이에 시나모를 달렸어. 성유리는 꿍댕이에 쿠롬이 달린 거 샀어요. 이거는 그 수면 밴드 그 있잖아. 세안할 때 쓰는 그거거든요. 이거 그 바지랑 세트였어요. 그리고 미루. 미루는 엄마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미로가 좋아할 것 같아 산 것도 있거든요. 이거 그 고양이 물그릇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뭐라 그러더라? 뭐 물을 잘 먹어요. 뭐 그런 물그릇 안에 넣어놓는 사탕인지 그냥 성분이 나오는 돌인지 장이 읽어줬었는데 그냥 신기해서 한번 사봤고요. 미로 넣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어? 어? 천재 고양이야? 이거 엄마 주려고 선물 산 건데 지금 아직도 안 주고 있었네? 빨리 줘야겠다. 미국 선물이랑 같이 줘야지. 그 마녀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고양이 지지. 얘는 우리 집 고양이 지지. 그 행주 귀여울 것 같아서 샀고요. 비켜! 비키세요! 우왕! 야, 하나도 안 놀란다, 지지. 비켜! 좋아. 아, 이거 샀었구나. 이거 내가 여행 갈때 이번엔 특히 비행 시간이 기니까 압박 스타킹을 꼭 챙겨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목까지 오는데 시나모롤 디자인이라서 너무 귀여운 이것도 압박밴드예요. 얘는 쿠로미. 쿠로미 버전으로도 샀어요. 쿠로미는 연보라의 블랙이라서 이거 성윤이랑 아마 하나씩 하려고 산것 같은데? 아 이거 이번에 써야겠다. 귀엽죠? 이거 아빠 선물. 아빠 이거 사오라고 하도 사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몇개 샀는데 이 작은 캐리어에 옮겨놨어. 그리고 아빠 이거 약 하나 더. 그리고 아빠 파스. 아 이거는 그 유리님이 선물해주셨던 그 단종된 스프인데요. 얘는 제가 안 썩는 거 확인하고 아직 안 꺼내고 있었어요. 이 양파 스프, 옥수수 스프, 호박 스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최애 스프인데 단종돼갖고 따로 챙겨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건 꼭 소개하고 먹어야지 하고 일부러 안 꺼내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후먼메이드 양말. 여기 보면 하트. 이거 하트 하나 믿고 내가 3만 원 주고 산 거지, 거의. 근데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많이 신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진짜 기념품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건 내 리본. 이번에도 들고 와야겠다. 귀여운 왕 리본은 유니팝콘 거라고요. 이거 뭐지? 아, 이거 바르는 파스 아빠 사주려고 샀다. 아, 이거 헤어 정리하는 마스카라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그 잔머리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전문가용으로 나오는 제품이라 가지고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일본 돈키호테에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길래 사봤어요. 넘버원이라길래.
이거는 컬러 마스카라. 국내에는 요새 잘 안 나오기에 있을 때 한번 새로운 제품을 사봤고요. 이건 쓰려고 산 것 같은데? 젤 라이너? 그 립밤. 아, 요새 립밤 집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이거 써야겠다. 리치 스모키 로즈. 이게 립밤이 생각보다 진짜 딱 내 맘에 드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사봤는데 있나? 이것도 머리. 이것도 헤어 정리하는 건데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무슨 차이로 종류가 여러 개인지 좀 궁금해서 약간 많이 사봤고요. 귀여운 메타몽 헤어핀도 샀고요. 너무 뜬금없이 귀여워서 고정하는 느낌으로다가 앞머리. 이거 애쉬르에서 산 잼인데 여기 넣어놓은 거 까먹고 있었다. 저 진짜 이번에 간 데 중에 애쉬르의 빵집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갖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다른 스프레드 형태를 샀었거든요. 썩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 갔다 와서 먹어볼게요. 안 써왔을걸? 안 써왔어.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 유리님. 아, 뭐야, 이거 제가 안 구겨지게 제일 밑에다 이렇게 딱 펴서 왔는데 좀 구겨졌어. 이거 유리님이 준 편지. 여기 제일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려리 오빠 귀여운 시나모롤 려나모롤. 제 머리끈 케이스 원래 들고 갔던 거고요. 아, 이거는 선물용 젓가락. 선물 거의 다 하고 이거 오히려 우리 엄마를 안 갖다 줬다. 엄마를 안 갖다 줬네. 아빠야. 이거 한국에 파는데 왜 굳이 사오라 하는 건지 그냥 기념품 느낌으로 그냥 샀고요. 이건 제가 좀 저한테 잘 듣는 소화제 우타이산. 이거 알약 버전, 가루약 버전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루약 버전이 좀 더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싫어하는 맛도 아니기도 하고 좀 한약 같은 맛 나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맛은 잘 먹어가지고. 이건 가루도 샀다. 아, 나 진짜 너무 효녀인데? 너무 K장녀는 효심이 좀 자극이 잘 되는 편이라가지고 조금 억누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 이번에 저번에 잘 입었던 세라복인데 이대로 그냥 들어가서 또 입어야겠다. 편하게 입을 만한 자켓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성유랑 커플로다가? 근데 안 와가지고 배송이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한 번 더 들고 가려고요. 그럼 좀 다시 넣어야지. 아닌가? 이걸 입고 가야 되나? 일단 넣어놓고 고민하자. 그리고 내, 어? 뭐야? 나 화장품 여기 또 있었네? 네, 화장품 뽑기한 갖춰드립니다. 이 달걀들이 보이나요? 오, 꼬마세라 히하하하 꼬마세라. 이게 이렇게 그 충전선에다 얘네를 꼽는 애들인데요. 보시면은 꼬마세라는 그냥 앉아있는 역할이네요. 아, 아니다, 팔 사이로 꼽을 수 있겠는데? 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선에 꼽는 굿즈로 나온 귀염둥이들인데요. 어허, 시루! 이 시루를 닮은 까만색 가차를 까볼까요? 여기에 시루를 닮은 루나가 들어있어요. 제가 루나 정말 좋아하는데 저 가차에서 3루나 해버려가지고 쇠가스 슬픕니다. 이건 뭐 다 모았으니까. 그리고 이거 좀 다르게 생긴 거. 이거 그 산리오 뽑기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뾰로롱. 얘는 이 캡슐 모양도 되게 예쁜데 이거 시나모롤 키티 나왔어요. 이게 키티가 주인공이고 다른 애들 머리통을 뒤집어 쓴 그런 컨셉이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귀여운 시나모롤이 나왔네요. 아, 이 렬나모롤한테 지금 스며들고 있어. 전시할 때 껍다구 깔 거다. 어! 나왔어! 귀여워. 이거 고양이들. 엄마 아빠 애기요. 아, 얘는 어디다 놓지? 아, 이건 세일러문 전시회 굿즈에서 뻘하게 얘가 제일 귀여웠는데 이렇게 가족을 입양했고요. 이렇게 누워있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된 인형, 요만한 인형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만화별로 다. 그래서 그 원조가 누군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게 디즈니가 원조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빠, 엄마, 애기 이렇게 귀여운 가족 3단탑이고요. 아, 이거 랜덤 까야 되네. 엽서 세트 이렇게 샀고요. 제가 사실 옛날에는 포스터보다 사이즈도 작은 엽서를 뭐하러 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터는 여러 개를 사기 애매하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 원화가 들어있는 거는 좀 엽서 사이즈를 그냥 테이블에 그 액자에서 장식하기도 좋고 좀 편하게 쓰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애지간하면 꼭 사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작품의 뭔가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왜냐면 오리지널 일러스트가 이렇게 잘 인쇄된 굿즈 자체가 이렇게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원화 일러스트가 진짜 인제는 구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저는 직접 봤지만 원화 전시실이 촬영 금지였어가지고 못 찍었거든요. 원화 금지 촬영이 왜 안 되겠어? 이거 사라는 거지. 그래서 샀어요. 클리어 파일 이거 선물하려고 샀는데 일단 이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주인공 대장을 너무 아리따운 여신으로 다 그려가지고 근데 뒤에는 또 사람이 많죠? 가성비 나오는 이 디자인 어쩔? 안 살 수가 없었죠? 이거는 이 외행성 전사들을 보고 싶어서 샀고요. 뒤에는 왜냐면 외행성이 따로 있거든. 이거는 그 만화책 같은 디자인, 사실 색깔은 좀 별로였는데 아, 이 만화책 같은 이 느낌이 또 있잖아요. 요새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세일러문 지미츠 콜라보도 그렇고 이 만화책 느낌에서 오는 이 선 느낌과 펜선 느낌과 이 흑백 느낌이 또 이 감성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샀고요.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잘 산 거. 이거 진짜 잘 샀어.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이거 딱 봤을 때 약간 옛날에 이 우리 동년배들은 알란가? 딱 요런 사이즈로다가 이렇게 뭐 만화나 가수들 판매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뭘까요? 악보를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저도 그거를 좀 사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그 생각이 확 나면서 확 끌리는 거야, 이 디자인 자체가. 근데 심지어 얘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추억의 그 느낌이다. 바로 짜잔! 이 엄청나게 돈 엄청 써가지고 맨날 뽑던 그 랜덤 카드. 근데 걔네가 다 프리즘이라고? 중복이 없다고? 안 살 수가 없었죠. 그 이 저는 이 프리즘 카드만 보면은 그냥 홀려버려. 그냥 이 프리즘 카드만 보면은 그냥 갖고 싶음의 끝이야 거의. 얘 지금 세상 최고 예쁜 것 같아. 제일 마음에 드는 굿즈였어요 이번에. 심지어 이게 세트로다가 전신 버전도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안 살 수가 없었죠? 심지어 그림도 다 원화예요. 원화 만화 버전보다는 좀 원화 버전이 좀 더 이 프리즘 카드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하하 사실 둘 다 좋아. 둘 다 좋지로. 둘 다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잘 샀다. 이거 안 샀으면 후회했을 뻔. 근데 이건 뜯어서 놓기보다 그냥 생각날 때 뜯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는 뭐야? 아 전시회 종이. 39만원. 일러스트를 39만원에 팔았네. 사실 이런 걸 좀 갖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전시회에서 아쉬웠던 게 좀 저렴한 버전이라도 이렇게 포스터 사이즈를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엄청 비싸게만 팔았었구나. 이거 선물용으로 샀던 젓가락을 이렇게 낱개 봉지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줘서 달라고 해야지 줬어요. 근데 돈을 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되게 잘 산 젓가락들도 아주 잘 증정하면서 우정을 다독이고 있고요. 우와 진짜 얘 이제 10kg 넘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뿌영이가 10kg 넘는 왕고양이가 돼버린 사실을 저는 볼 때마다 사실 못 믿겠거든요. 근데 얘네가 겨울 되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찌거든요. 지금 그래서 뱃살 이렇게 둥 하면 훙 할 정도로 뱃살이 엄청 쪘어요. 근데 이제 나는 뿌영이가 모르겠어. 내가 고양이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는데 뿌영이 애가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아직까지 신경 쓰여요. 그래서 손깔머리가 불러도 잘 안 오고 제일 까칠해 우리 애들 중에. 근데 되게 웃긴 게 잘 땐 꼭 와서 잔다? 뭐 하는 애인지 잘 모르겠어. 코도 지금 많이 나았는데 날 풀리면 그래도 코 병원을 좀 가보려고요. 어우 야 너 뱃살 접힌다 야 이제. 응? 자 이제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성렬이가 산 이거 배지. 이런 배지거든요. 캔 배지 같은 건데 이번 전시회 기념 배지라서 안 살 수 없는 당연히 사야 되는 그런 굿즈였고 얘네는 랜덤이요. 그래서 안 겹치고 꼬마세라 세일러문 세턴 제 1, 2, 3위 위주로 성렬이한테 골라달라고 했던 걔는데 드디어 뜯어봅니다. 과연 중복이 일단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 많이 사지도 않았어. 10종류씩 있는데 3개 2개 산 거예요. 많이 사지도 않았어. 그거 나올지. 이렇게 있거든요. 프레임이 여기는 원형이고 여기는 좀 일자로 돼가지고 느낌이 아예 다르죠. 이쪽 원화가 조금 차분한 느낌? 이쪽 원화가 조금 발랄한 느낌이라서 두 개 있는 거 먼저 뜯어볼까? 아 셀럽은 꼬마세라 나왔으면 좋겠다. 나라. 아 옆에 테두리가 비너스인데? 아 이제 비너스다. 샷. 아 저는 비너스의 성격과 이 색조합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쁘네요. 반짝이까지 있어가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으으으. 하긴 싫은 애는 없어 사실. 아쉬울 뿐. 다음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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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턴! 세턴 나왔다! 성결아, 세턴 나왔다! 존예다, 존예! 하하하! 와, 대박! 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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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예! 이 각성한 눈빛 너무 좋아! 보라색! 와, 이 세턴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세턴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근데 꼬마 세라, 세일러문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네. 반짝이 너무 왜 그렇게 좋지, 반짝이? 편애 현장. 와, 솔직히 너무 예쁘다, 세턴. 아, 이 랜덤이 은근 혼자 뜯어도 손 떨리는 느낌이 있네요. 발라리에서는 꼬마세라 세일러 우라누스. 제가 좀 내행성보단 외행성 팔아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지. 성렬이가 뽑아준 건데. 세라! 꼬마! 세라!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세라! 겉에 파란색인데? 어! 넵튠이다! 그래, 난 그래도 외행성이 더 좋아. 넵튠입니다. 아리따워요. 아, 예쁘네. 넵튠 좋아. 아까 두 개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 두 개가 더 남아있다고요. 아, 근데 일러스트가 일자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10개 다 먹겠다고 10개를 다 사도 중복만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금 샀거든요. 고마스라 가자! 고마스라! 헐! 넵튠, 넵튠! 하! 아, 넵튠이래. 세턴, 세턴, 세턴! 세턴 나왔다! 아, 근데 여기 세턴이 솔직히 아까보다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보면 이게 확실히 비교가 돼. 여기서는 3픽의 세턴이 무달랐던 게 요만큼의 미모가 좀 못 따라가는 느낌이라가지고 이게 진짜 쩔었어. 이게 진짜 쩔어갖고 얘가 좀 아쉽단 말이죠. 약간 크리스탈의 냄새가 나갖고 저는 좀 이쪽 고혹적인 느낌이 나는 이 일러스트가 더 좋단 말이죠. 그치만 좋아. 와, 성열이 세턴 전문가였네? 대박인데? 내가 성열이한테 이거 고를 때 세일러면 꼬마세라 세턴 나오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세일러, 아, 아니 주인공은 그래도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나? 아, 난 주인공 판데. 짠짠짠짠짠. 하. 뿅! 아, 마스! 아, 이쪽 일러스트 별로다. 난 아깝게 더 예쁜 것 같아. 난 마스도 좀 더 아까 일자로 된 버전이 좀 더 일러스트가 더 예쁜 것 같네. 여기 너무 애기 같아. 약간 크리스탈 같네, 일러스트가. 이 똥머리 버전보다 이게 조금 더 일러스트가 예쁘네. 약간 더 어른미 있다 그래야 되나? 여긴 좀 애깅스들 같고. 여튼, 그래. 세일러문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그 전시회 기념 굿배지. 아무도 안 산 사람 없지 않을까? 무조건 사야죠. 이렇게 몇 달 만에 캐리어를 뜯어봤는데요. 이 캐리어만 열면 오는 우리 탈에도 왔고요. 이제 다시 지갑을 사야 되는데 미국은 처음 가보기는 하지만 좀 막 옷을 엄청 많이 사거나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요즘 여행 자체가 이번 제 여행 브이로그를 보시면은 좀 그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실란가 모르겠는데. 안 돼,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조금 여행의 목적에 쇼핑이 아닌 다른 거를 조금 더 중심을 두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좀 경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더 기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여행을 이렇게 받아서 가게 되다 보니까 여유가 그렇게 없기도 하고요. 사올 것들은 거의 다 과자로 채워오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은 좀 과자를 사오는 게 최고일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타라 캐리어 너무 좋아해. 캐리어만 열면 들어가. 그치, 타레야. 아, 나 작은 캐리어도 하나 더 있었다. 하나 캐리어 남았어. 캐리어 남았어. 싫어. 거기서 엄마 보고 있었어? 작년 잘 산 틈에 들어가는 고양이 선반. 근데 좀 비싸가지고 살 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애들이 잘 써줘서 잘 샀어요. 전 이거 핸드 캐리어는 캐리어를 좀 따로 챙기는 편인데 이유는 그 캐리어 열어가지고 가끔씩 뭐 로고 보이는 가방 같은 거 털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뭐 귀중품용으로다가 핸드캐리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보통 일본처럼 가까운 데 갈 때는 화물짐이 저가항공을 탈 경우에 너무 그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따로 그 쇼핑백 같은 걸 만들 바에 끌고 다니기 훨씬 편하다 해서 얘를 항상 챙겨갑니다. 여기는 이거 리본이랑 빗이네. 이것도 그대로 다시 챙겨가야겠다. 이거는 성렬이랑 같이 샀던 렌즈들. 이번에 제가 렌즈를 처음 성렬이가 샀잖아요. 근데 고르는 건 좀 제가 많이 거의 다 골랐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잖아요. 저는 눈이 직경이 제 원래 눈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 애지간하면은 좀 큰 직경 렌즈를 어릴 땐 되게 많이 꼈었고 나이가 들수록 좀 내추럴한 걸 끼다 보니까 좀 작은 직경을 끼는데 너무 작은 직경은
너무 렌즈 낀 티가 안 나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산 이 추추 컬렉션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얘네가 되게 사이즈는 큼직한데 라인이 끝에 따로 없이 색깔이 되게 밝아가지고 지금 제가 낀 거거든요. 색이 되게 밝은데 진짜 자연스럽고 발색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시한 블루 컬러도 있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잘 산 템인데 이거를 내가 꼈을 때랑 승렬이랑 꼈을 때랑 저는 눈동자가 작다 보니까 라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하늘색이란 말이요. 근데 승렬이는 눈알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클 줄 몰랐어요. 얘가 되게 큰 렌즈예요. 14.2. 14점이면 내 인생에 꼈던 렌즈 중에 거의 제일 큰 렌즈야. 라인이 없을 뿐 라인이 없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성열이는 이걸 껴도 자기 눈동자가 너무 커서 겉에 까만색 라인이 생겨서 저랑 다른 렌즈 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 14.2를 처음 맞들린 그 왕눈깔 성열이는 어떻게 이제 다른 렌즈를 못 사지. 사실 요새 14.2 정도로 넓게 크게 나오는 렌즈가 잘 없잖아요. 근데 성열이 눈 렌즈 그거보다 작으면 되게 이상한 거야. 자기 눈 안에서 컬러가 노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이제 성열이는 얘 말고는 낄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다 싶을 정도로 색상도 잘 나왔고 사이즈도 찰떡이고 동공이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밝고 크게 나오는 것들 거의 다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외에서라도 보이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되게 잘 산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추추가 좀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앞에 보면 이런 딱 형태예요. 거의 사실 블루만큼 임팩트 있는 컬러는 없긴 했는데 워낙 블루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종류별로 산 케이스고 라벤더 성열이가 낀 거 봤는데 좀 브라운에 가깝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얘네 다 좀 브라운에 가깝고 라임 어떨지 모르겠고 거의 블루가 원탑. 그 다음에 산 건 엔즈 컬렉션이라고 이것도 약간 요 컬러 이런 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얘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얘만 또 빼고 굳이 안 사기 애매해서 저는 이렇게 라인 있는 렌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런 느낌이 예뻐가지고 샀어요. 거의 전 블루 성애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의 유튜브 시작할 때쯤 샀던 거 밤비 시리즈라고 그 츠바사가 프로듀싱한 렌즈가 제가 되게 좋아했던 렌즈가 있었거든요. 내가 유튜브 거의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겠네? 사실 발색이 엄청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이 발색되는 컬러가 생블루가 아니라 좀 애쉬한 군청색 느낌인 게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제가 숙소에서 잘 입었던 시나모롤 잠옷. 이거 원피스처럼 돼가지고 집에서도 입기 편할 것 같아요. 잠옷 사오는 곳에서 왜 이렇게 좋지? 아 이거 들고 갔다가 안 한 멜빵. 이거 이번에 다시 들고 가서 하려고요. 이건 들고 갔던 선글라스. 이것도 이번에 들고 가려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납작이들인데요. 이거 샤넬 납작이 선글라스랑 젠틀몬스터 납작이 선글라스랑 그냥 두 개 같이 넣어버렸어요. 이거 챙겨갈 거고 저번에 가가지고 산 선글라스인데요. 선글라스들이 이게 케이스가 나름 디자인이 각각 달라요. 얘는 이렇게 이 하트가 예쁜 하트 선글라스입니다. 쉐입은 그냥 요런 느낌인데요. 좀 요즘 스타일보다 약간 큰데 생각보다 이 꼬리가 올라간 느낌이 저한테 나쁘지 않아가지고 하지만 얘는 이 하트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또 이번에 챙겨가려고요. 이게 LA가 뭐 모자 많이 쓰고 선글라스 많이 쓰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정말 안 가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은 캐리어엔 이번에도 가방이나 뭐 이런 거 나름의 기준품들을 챙겨서 갈 예정이고요. 큰 캐리어는 뭐 반쪽 정도 옷을 챙겨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너 같이 가려고? 우리 애들 중에 유난히 타레가 캐리어만 열면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나 봐. 우리 시루가 여기 볼살이 되게 많잖아요. 시루 잘 보이나? 근데 이 볼살이 고양이들이 부의 상징 같은 느낌?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고양이 볼살이 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 이렇게 볼살이 빵빵한 애는 시루밖에 없거든요. 이 볼살이라기보다 좀 약간 갈기털? 갈기털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길고양이들은 이 서열 싸움에서 이게 왔다로 먹히는 서열의 상징, 싸움짱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시루가 첫째거든요. 첫째가 애들 기강을 너무 잘 잡아. 절대 덩치에도 밀리지 않고 애기한테 하악하지도 않고 정말 기강을 잘 잡아. 그게 다 볼살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이 타래요. 타래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얼른 짐 싸고
제가 싼 짐은 별거 없겠지만 미국 가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밤새고 낮 1시 반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서 열심히 안 자고 있다가 푹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짐 쌀 때마다 나는 항상 긴장돼. 뭔가 빠먹지 않았을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긴장이 있는 편이라.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미국 브이로그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로 안녕. 밥 잘 먹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도 울지 마. 알았지? 뿅!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